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카카오 역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구간은 크게 이탈하는 흐름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격 구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실적이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해서도 증가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성장주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까지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끝날 때, 내일 사랑해주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종료가 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카카오는 좋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2분기 실적 매출액은, 그러니까 컨센이 이제 애널리스트분들께서 컨센을 냈는데, 매출액은 1.3조, 실제로 나온 것도 1.3조 부합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1,8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기준에 이제 매출액은 부합을 했고 영업이익은 하회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근데 크게 영향이 없었죠. 왜냐면 실적 좋을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거기서 크게 이탈하거나 엄청 상회하거나 엄청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적인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 이 김동 애널리스트님 걸 자주 보는데, 오늘 또 카카오 실적 발표 나오고 카카오뱅크 굉장히 핫하고 하니까 또 카카오 리포트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나온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바에 하는 것보다는 보고 있던 많이 좀 꾸준히 쓰시던 분들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쨌든 카카오페이의 거래액도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 수도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 2분기,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 1분기까지 시장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핵심 핀테크 자회사들이 기업 공개 모멘텀은 더욱더 강화된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시작을 알린 거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으로 전망이 된다. 근데 MTS 출시로 투자 플랫폼으로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또 상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IPO가 원래는 이제 1주 차이로 있었죠. 뱅크 페이가 이제 1주일 차이로 있었는데, 예전에 아마 그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PO 대여급, 그러니까 좀 이슈가 많이 되는 IPO는 연달아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보셨겠지만, 금요일부터 느끼셨겠지만, 카카오뱅크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섹터가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IPO가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제 자회사들 이제 꾸준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또 지분 가치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주 증가와 계절적 성수기 효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무슨 지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볼때 맨날 보는 게 뭐죠? 아, 우상향이구나. 증권 계좌 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 많이 먹겠죠. 카카오페이 거래액도 많이 늘어나면 늘수록 수수료 먹겠죠. 비즈보드 광고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고 단가 높아지면 카카오 수혜 보겠죠. 그죠? 유통수수료 먹고, 피코마, 웹툰, 이런 부분들도 다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빌리티 매출액도 역시 가파른 성장세. 카카오 T블루 운행 대수도 3만 대를 목표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다, 카카오는 결국 이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그 플랫폼 안에서 입점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들을 다 먹어가는 구조고,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 효과가 좋다 라고 하면은, 그 뭐지?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죠? 카카오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또 광고 효과도 사실 좋으니까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카카오에 광고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카오의 적정 주가를 19만 원으로 상향해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자회사 가치,
카카오톡 4대 가치죠. 광고, 커머스, 그리고 자회사 가치, 자회사, 게임즈, 페이, 게임즈, 모빌리티, 엔터, 피코마, 뱅크, 엔터, 두나무 등등.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두나무. 지분율 15% 예상 기업 가치가 30조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뱅크가 30조거든요. 카카오 페이가 28조 정도 되고요. 굉장히 이것도 사실 고평가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조심하자 라는 거 말고는 크게 우려할 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온 질의응답인데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더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볼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뭐다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왜 조금 미진했냐? 왜더잘 나왔냐? 라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새롭게, 우리가 뭐 새롭게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카카오 뱅크 주주분들 아니고서는 좀 재미없는 시장이 좀 이어졌는데, 또 이런 시장 또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그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흐름, 오늘 뭐 적지만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버텨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 HBTV 천사로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단기 스윙 종목 이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돼 있으신 분들에게 나가는 거니까, 요거 저희 무료 단기 스윙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해 두시면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하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되니까 요거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카카오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